배부르다. 배부르지? 응. 알았어. 아유, 잘 먹었습니다. 준수는 계속 먹어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계속 먹었거든요. 네. 왜 그랬던 거예요? 맛있으면. 맛있으면 계속 그래요? 아,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을 때만. 그리고 다리 흔들어요. 다리 흔들어요. 우리 대표님도 기분 좋고 맛있으면 다리를 많이 흔들어요. 네. 혹시 이러진 않아요? 네. 어른들이 먹기에는 좀 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괜찮았어요? 어른들이 먹기에 짤 것 같으면 아이들이 먹기엔 더 짜지 않을까요? 아니, 짠 거 좋아해요. 짠 거 좋아해요. 네. 저 생각에는 제가 이제 선생님 수제자로서 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가볍게 이렇게 좀 쫙 감칠맛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 무거운 느낌. 아. 네. 좀 가벼워서 약간 매콤해도 땀이 살짝 약간 가벼운 땀이 날 정도인데 이거는 땀에 좀 뭔가 이렇게 눅눅한 땀이 날 것 같아요. 내가 솔루션하는 양념을 너무 과하게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좀 더 깊은 맛을 내려고 뭔가 좀 비법을 내가 몇 가지 전수해 준 게 있는데 그거를 혹시라도 좀 과하게 썼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고춧가루도 약간 느낌에 그건 너 기가 막히게 맞추대. 약간 좀 오래된 고춧가루 쓴 것 같은 그런. 근데 뭐 섞었냐고 물어보는 건 잘했어. 아주 좋은 진짜. 아, 그런 거를 제가 단연간 아궈찜을 먹어본 사람과 수준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도. 네. 그리고 이제 볶음밥이. 볶음밥이. 뭐 우리한테 좀 금방 해주시려고 한 건지 몰라도 조금 더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볶음 얼마 전에 조금 더 데웠으면 네. 그죠. 미나를 좀 다 볶은 다음에. 약간 대꼬처럼 이렇게 좀 아삭아삭하게 볶음밥과 그다음에 미나리 아삭함을 같이 먹었는데 미나리와 밥을 같이 볶다 보니까 물기가 줄려면 계속 볶아야 되거든요. 그럼 미나리는 또 미나리도 숨이 죽고 그럼 나중에 미나리가 물컹물컹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좀 볶음밥이 정말 꼬들꼬들해지려면 내일까지 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 솔루션을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합니다. 뭐 노리고 온 자리는 아닙니다. 예. 이건 뭐야? 갑자기 할 말 없으면 참. 저 부탁이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 아니 그러니까 준수가 사인이 있어요? 아까 뭐 사인해 주던데. 자기 이름 쓰는 거죠. 아 제정 누나. 이름이 새록이야 새록. 어떻게 사인? 야 똑같다. 그 시체도 똑같네. 뭐 멘트선이 날짜 끝.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 사인이에요. 날짜. 여기 새록이 누나 이렇게. 새록이 누나. 아, 누나 좀. 영어로 써줍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됐어.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실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